How are you? 오랜만에 또 찾아온 스케빈 토일렛 리액션. 그 전에 거의 뭐 유튜브 활동 7, 8년 만에 구독자 애칭을 정했습니다. 휴지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두루미입니다. 두루미 귀엽죠? 두루마리 휴지에서 따왔고요. 아 여러분들과의 좀 더 끈끈한 연대를 위해서 구독자 애칭을 정했습니다. 우리 두루미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자 이제 좀 안 본 사이에 또 몇 개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먼저 76화 풀 에피소드에 이스터 에그와 함께 77화 파트 1과 파트 2 바로 들어갑니다. 자 한창 도망치고 왔던 와중에 사탄 스키비디. 와 이 녀석 끔찍했었죠. 이거는 거의 뭐 절망적인 수준이었어. 악마 그 자체지 않을까. 아스트로 진영 쪽에서도 계속 이거 엄청난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병기 진영 쪽에서도 열심히 뭔가를 해보지만 와 이게 뭐 새로운 세력인 건지 또 아스트로 진영하고 새롭게 결탁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사탄 누나 윙크 한번 해주고 확실한 거는 저쪽도 아스트로는 맞는 것 같아. 초고속 이동을 쓰니까요. 그렇게 또 하나의 카메라 진영 우리 제군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외부에서 다 이미 지켜보고 있었네요. 지금 동료가 처참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TV맨은 전혀 뭐 슬픈 감정이 1도 없어요. 지금 화가 잔뜩 났는데 이거 봐 그 무자비하고 동료 의식이라고는 1도 없는 이 TV맨을 향해서 법규 준수를 알려줍니다. 후회할 거다? 잠깐만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TV 진영과 균열이 조금 계속 생기는 것 같거든요? 쌍뚜러뻥의 의지를 이어받은 카메라 우먼이었구나?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77화 파트 1입니다. 뭔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정신이 들었는데요. 박사 카메라맨이구나. 지금 약간 몰래 잠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거의 뭐 그 세상의 종말 같은 느낌인데요. 의자 날라다니네. 누구 시점이죠 근데? 야 인간이다 완전. 이거 찐 인간이네? 도와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 아스트로 쪽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고요. 병기 쪽이야 아스트로 쪽이야 이거. 박사 카메라는 또 어디 갔어? 아이고 인간들 다 죽은 거야 설마? 보자마자 몰살당했어. 뭐가 방금 지나간 것 같은데? 나만 봤어? 우와 이야 이거 뭐 칼 달려있고 방패랑 뭐 아니 방패가 아니라 저 뭐 포도 달려있구나. 오케이 병기팀의 등장 쓱싹. 자 이제는 뭔가 병기 쪽 진영들이 이제 인간처럼 대응한 게 기본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팔다리가 없는 게 아스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인간형 병기들이 약간 디폴트가 되어가는 느낌이야. 오케이 목숨을 구해줬고 진정해. 얘네들 3명 이렇게 같이 모여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드래곤볼에 나오는 기뉴 특전된 그런 느낌이네. 오케이 진정해 자기. 우리는 아무도 해치지 않아. 야 이제 공식 아니 동맹 제안했는데
또 아스트로. 야, 비행기네 거의. 이제 전투기인데요 얘네들. 오 예! 신나게 놀아보자. 일단은 첫 번째 그 카메라 쪽에서 한번 튕기긴 했는데. 오. 와! 어 너무 잔인해. 이제 뭐 공식적으로 진짜 동맹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슬슬. 와! 와 진짜 겁나 기괴해. 시끄러 이 자식아. 저리 가시고. 오케이 또 구해줬으니까 이거는 이제는 인정해줘야지. 자! 야 또 다른 팀업의 탄생입니다. 좋아요 시원하게 날려주고 잘가. 역시나 한 번은 튕겼지만 두 번이나 구해줬으면 이제 즉 킹정해줘야지. 자 지금 이때까지 이제 아스트로, 변기, 그리고 카메라 연합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점점 변기 쪽하고는 동맹이 돼서 아스트로 vs 카메라 변기 연합의 구도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어이구야. 근데 이거 진짜 누구 시점이야 지금? 그냥 뭐 카메라 카메라맨 중 하나겠죠? 와우 야 변기들 진짜 많이 발전했다. 이제 뭔가 기술력은 지금 카메라 연합보다 더 좋은 거 같냐 어째? 이건 또 뭐야? 1986년 알파힐즈. 그 약간 정부 쪽 특수부대인 거 같거든요? 1986년이고요 아 인간 시절이네. 그러면 저 변기들이 전부 그 정부의 약간 비밀 특수부대? 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는 거 같죠? 여러 명 있는 거 보니까 진짜 기뉴 특전대였잖아 쟤네들. 그럼 뭐라 불러야 되지? 변기 특전대. 변기 특전대 좋네. 어 근데 얘 그 저기 아니에요? DJ 토일렛 아니야? 맞지? 맞네! 야, 얘 얼마만에 나오냐? 이거 뭐, 아, 그래서 그 음파 공격한 게 이 DJ 토일렛이었구나? 야,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었어. 그 이제 잠깐 밈처럼 지나갔던 녀석이었는데. 떡밥 해수 보소. 자, 초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온 DJ 토일렛. 잘 가시고. 어이구야. 쎈네. 어휴. 뭐야? 누구야? 겁나 멋있네? 뒤에 무슨 대검 하나 들고 있고요. 야, 겁나 같아, 약간. 야, 야, 이제 플라즈마 실드가 기본 이제 그 상용화 기술로 들어왔네. 호호! 쓱싹? 안 돼, 근데 같은 편 아니었니? 아, 아니구나. 아, 맞네, 맞네. 아, 쟤네는 저기였지? 지금 아스트로 쪽이었지? 와우. 너무 멋있고! 야 이제 쌍트로뻥 이상의 간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가슴을 울리는 녀석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네요. 방금 저거 뭐야 그 자석으로 빨아들이는 기술. 무기도 겁나 많네요 얘. 쉴드로 하고 원거리 저격까지 가능하고 근거리 전투까지 겁나 센. 이거 생긴 건 라지 토일렛인데? 야 우리들의 그 카메라 연합들 기본 스펙들이 겁나게 많이 올라갔네요. 야 그래 변기 진영도 엄청나게 발전됐는데 카메라 연합이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저거 뭐야. 와 카메라 5만. 와 이거 뭐야. 쌍뚜로뽕의 의지를 이어받아. 이 정도면 이제 쌍뚜로뻥 우먼으로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쌍뚜로뻥 우먼은 너무 좀 기니까 플런저. 그 해외에서는 쌍뚜로뻥맨을 이게 플런저 미니라고 불렀는데 플런저 우먼으로 갑시다 이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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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지잖아.
아, 아니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한다는 게 레전드입니다 진짜. 휴. 근데 굉장히 뭔가 되게 다크해졌어요. 원래 좀 밝은 느낌이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게, 어두운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지네요. 일어나요 동료요. 어? 인근 시절 카메라 음원? 뭐라는 거야?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아스트로. 역습의 시작은 지금부터야. 가자!